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찬양 악보집에 수록되어져 있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곡의 중고급 꾸밈음 악보에 대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 레슨을 하려고 합니다. 일단은 이제 앞에 이 악보를 보시면 이제 꾸밈음과 이제 애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들어가져 있는데 부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이 악보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쪽에 연락을 주셔서 받아보셔서 직접 보셔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라는 찬양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. 자, 첫 번째 줄은 어떻게 돼 있냐? 이제 악구미문과 그 다음에 이제 비브라토, 그 다음에 이제 멜로디가 이제 빠라밤 이렇게 돼 있는 기교들이 있는데요. 제가 먼저 한 줄을 불러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했습니다. 앞에 내 구주 할때 라샵시라는 꾸밈음 이렇게 되는 느낌이죠. 라 자꾸 라샵시 빠람 빠람 이렇게 눌러주셔서 연주를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예수를 되는 를 부분에는 파라는 음을 꾸밈음을 쳐주시고 파파샵 이렇게 꾸밈음을 쳐주시면 됩니다. 파파샵 빠람 빠람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더욱 사랑할 때는 파파샵이라는 꾸밈음 빠밤. 그 다음에 더욱 사랑할 때 욱에는 레샴미라는 꾸밈음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, 여기 같은 경우는 악꾸밈음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인 걸 먼저 아셔야 될 게, 악꾸밈음이 한3 정도 된다면, 실음이 7 정도가 돼야 돼요. 그러니까 앞에가 더 짧아져야 된다는 거거든요. 바람, 바람,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, 바람, 바람, 이런 느낌으로 연주를 해주셔야지 된다는 겁니다. 악구미음에다가 텅깅을 탕탕 쳐주셔야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. 미 도시라 솔라인데요. 이 도시라 할 때는 도샵입니다. 도샵 시라 솔라. 미 도시라 솔라 할때 도샵입니다.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악구미음 라샵이나 뭐 파파샵이나 이런 것들이 연습이 잘 되어 있으시면 뒤쪽으로 갈수록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사라집니다. 그래서 앞에 부분을 완벽하게 연습을 하시고 숙지를 하셔서 뒤쪽으로 넘어가 주셔야 돼요. 두 번째 줄 연주해 볼게요. 했습니다. 여기 같은 경우는 앞에 엎드려 할때드 부분에다가 빠람 쳐주고 엎드려 비느음맘 할때 없는 멜로디를 좀 만들었어요. 레 미레 파샤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레샴미레 도샴레 둘셋 미파 이렇게 돼요.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 줄. 앞에 다 공부했던 부분들의 꾸밈음만 나오게 됩니다. 파샵,
파샵술. 아, 파샵술은 안 나왔었네요. 파샵술 다 아시죠? 파샵. 파샵 여기 요 가운데 거를 누르고 불면 파샵이 소리가 나요. 옥타브키 누르시고 파샵술. 빠람 빠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. 파샵솔 파샵미 파샵 이렇게 연주해 주시고요. 내구주 레샵 꾸밈음만 들어가 있어요. 이렇게 연주해 주시고 네 번째 줄 같은 경우는 뭐 끊음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져 있지는 않아요. 하지만 박자 이렇게 이음줄이 들어가져 있는 부분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이제 점 2분음표 이런 박자들 좀 길게 끌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나오다가 8분음표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박자를 꽉꽉 채워주고 가셔야 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요. 그 다음 다섯 번째 줄 가보면요.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이 전체적인 노래가 위 한 옥타브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어떠한 시동과 그 다음 멜로디적인 부분이 좀 많이 바뀌게 되는데 여기 부분 이제 어떤 식이 되냐면 다섯 번째 줄 제가 먼저 불러볼게요. 이런 식으로 멜로디를 조금 더 변형을 했습니다. 중고급 버전에서는 좀 요 정도로 이렇게 변형을 해주면 훨씬 더 은혜로운 찬양이 될 수 있어요. 여기를 어떻게 했느냐. 먼저 우리가 앞에 연습했던 것들 중에 솔샴라, 솔샴라라는 기술이 이제 앞꾸밈음이 나오고요. 파샵. 솔, 파샵, 솔, 꾸밈음과 그 다음에 이제 레샴미, 그 다음에 이제 시에 샵이 붙어 있는 그 꾸밈음이 나오게 됩니다. 시에 샵이 붙어 있으면 도예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하나하나 나가게 되면 내 진정 할 때는 바람, 솔샴라, 두 투 그런 부분을 좀 연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원이 이 부분 리듬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. 여기도 파샵솔 해주고 파샵솔 파미 미파 이 미에다가 텅깅 해주셔야 돼요. 파샵솔 파미 미파 네. 할 때도 레샴미 토샵 토샵 옥타브키 누르고 토샵 토샵 그 시도가 아니에요. 이거 아니고 도도샵 도 잡고 도도샵 시래 도도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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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랑 도샵 요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. 도도샵 시래 그 다음에 마지막 줄 시시시레 미레도 도샴레 이렇게 할만 나와요. 이렇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찬양에다가 조금 더 이렇게 내가 멜로디 부분을 좀 이렇게 넣어주면 훨씬 더 조금 더 다른 표현의 찬양 연주가 되십니다.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불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
처음부터 끝까지 연주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악보,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찬양악보를 구매하시면 이 악보에 또 맞는 알토와 테너 그 반주 음원까지 같이 보내드리기 때문에 이거 같이 보시고서 그 다음에 또 MR 틀어놓고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더 멋진 찬양 연주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 들어가져 있는 찬양 악보집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 연락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